안녕하세요. 바슬레이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대표화가 라파엘로를 만나겠습니다. 라파엘로 본명은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입니다. 1483년 이탈리아 우르비노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조반니 산티라는 분이고 우르비노 공국의 궁정화가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의 유년 시절은 좋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라파엘로 8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라파엘로 11살에 돌아가시어 삼촌이 라파엘로를 키우게 됩니다. 라파엘로는 피에트로 페루지노 밑에서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당시 그림 중에 몬디의 그리스도 순환도가 남아있는데 밝은 색채와 안정적인 구도, 부드러운 선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1504년 21살에 피렌체에 오게 됩니다. 이 당시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다비드 조각을 완성했던 시기이고, 레오나르도 피렌체에서 모나리자를 그릴 때이니 화가로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작품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의 인체적인 역동적인 묘사와 다빈치 구도, 균형, 스푸마토 등두 화가들의 장점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렸던 유니콘을 안고 있는 여인이란 작품을 보면 인물의 자서와 그림의 구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밝은 색채로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목에 걸린 루비 목걸이를 보면은 일반 여성이 아닌 고위급 귀족 가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명문 가문의 딸 줄리아 파르네세라는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름다워 많은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합니다. 알렉산드르 6세 교황이 좋아했던 여성으로 훗날 교황님의 정부가 됩니다. 이 여성의 오빠 알렉산드로 파르세네가 추기경님이 되었고, 1534년에 바오르 3세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초원의 성모라는 그림도 그 당시에 그렸던 작품인데, 성모님이 아기에서 몸을 잡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모님 옷의 파란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로 아기 예수에게 나무 십자가를 주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삼각구도 안에서 인물들의 자세나 몸짓을 통해 서로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뒤로는 넓게 펼쳐진 토스카나 지방의 풍경이 보이고, 멀리 떨어질수록 투명한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규도와 균형, 스푸마토 기법은 다빈치의 영향을 받았지만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 인물들의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은 라파엘로만의 특색이라 볼수 있습니다. 초기 이 작품은 피렌체 따데이 가문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베르난트 대공의 소유로 넘어가고, 1773년 벨베데레 궁전에 있는 빈 미술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벨베데레의 성모라 부르기도 합니다. 1508년 베드로 성당 책임자였던 도나토 브라멘테가 라파엘로를 교황님에게 추천하여 로마로 오게 됩니다. 율리우스 2세 교황은 바티칸 시구관에 개인 서재를 장식할 그림을 맡기게 됩니다. 그 당시 미켈란젤로가 시시티나 성당에 천지창조를 한참 그리던 시기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었던 시시티나 성당 바로 옆에서 라파엘로는 그의 대표 작품 아테네 학당과 여러 점의 프레스코화를 그리게 됩니다. 아테네 학당은 설명할 게 많으니 2부에서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으면서 라파엘로 인기가 많았고, 외모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고 쾌활해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주문하는 초상화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 시대에 그렸던 대표적인 초상화로 추기경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면 속 붉은 모자와 옷은 추기경을 상징하는 것들이고, 얼굴을 보면 실제 사진보다 정확하게 묘사되어 추기경님의 내면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린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는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이 작품이 대표되는 작품입니다. 이분은 알렉산드로 파르네스라는 추기경님이십니다. 훗날 바오로 3세가 되어 미켈란젤로에게 최후의 심판을 맡기신 분입니다. 이 그림은
시스티나 성모라는 작품입니다. 라팔라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분묘를 장식하기 위해서 산 시스터 스톤에서 주문을 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라파엘로의 장점인 조화로운 채색과 안정적인 구도, 인물들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한 걸음 옮기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얼굴을 보면 아름답고 자애로우면서 얼굴 볼에 붉은 빛이 돌아 성모 마리의 인간적인 모성애를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왠지 슬픈 모습이 보입니다. 성모님의 안긴 아기 예수님의 얼굴은 총명한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표정입니다. 화면 왼쪽 율리우스 2세 교황 가문의 수호성인 시스투스 2세 교황이며 시스투 성인이라고 합니다. 한 손은 겸손하게 가슴을 대고 한 손은 관람자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교황님의 상징하는 삼중관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바르바라 성녀입니다. 바르바라 성녀는 아버지에 의해서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306년에 사형 선고를 받아 순교하신 성녀이고 순교자의 성인이라 합니다. 바르바라는 아래 아기 천사 푸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 뒤에 흰 배경에는 유령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의 슬픈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아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듯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의 가장 유명한 것은 맨 밑에 아기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보다 현재 아기 천사들의 따분하고 지루함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모습을 귀엽게 잘 그려서 인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커피 브랜드 엔젤리너스 로고이고 많은 상업적인 광고에 사용되어진 작품입니다. 라파엘로는 당시 화가로서도 최고의 인기 있는 화가였고 그림 주문이 워낙 많아서 제자들과 협력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여성들과의 교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라파엘로는 마르게리타 루찌라는 여성과 오랫동안 교장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빵사였습니다. 라파엘로와 12년 동안 교제했고 라파엘로가 죽는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여인입니다. 라파엘로는 베르나르도 추기경님의 조카였던 마리와 비비에누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을 미뤄가면서까지도 마르게리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라포르나리아라 합니다. 그림에 있는 이 여인은 바로 라파엘로의 여인 빵집딸 마르게리타입니다. 시선은 정면으로 하고 가슴을 드러난 채 관람자를 바라봅니다. 왼쪽 팔에 밴드가 있는데 2001년 그림 보고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에 밴드의 색이 터트려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색을 지어보니 라파엘로 우르비누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죽고 라파엘로 제자들이 그녀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덧칠한 것으로 그것을 다시 벗겨내었습니다. 천재 화가 라파엘로는 갑작스런 고열로 운명하셨습니다. 라파엘로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 마르게리트와 같이 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과도한 사랑으로 고열로 급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열이었는데 의사가 처치를 잘못하여 혈액을 많이 뽑아내어 의식을 잃었고 운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라파엘로가 당시 그리고 있었던 그림은 그리스도의 변묘라는 작품입니다. 교황 클레멘스 7세가 교황이 되기 전 추기경 시절에 라파엘로에게 주문한 제단화입니다.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그의 머리맡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라파엘로는 그림 윗부분만 그렸고 제자 줄리오 로마노가 마무리한 작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면서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자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그린 작품입니다. 화면 위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한 모습으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두려워하면서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야곱,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에 한 아이가 귀신이 들린 듯합니다. 아이의 가족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 아이를 치료해달라 부탁합니다. 아이를 뒤에서 잡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넋을 잃은 듯하고 어머니는 치료해달라 애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료를 못했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라파엘로는 두 가지 다른 시간대의 사건을 한 화면에 그렸습니다. 천상의 신비로움과 지상의 혼란스러움을 대비하여 그림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고 각기 다른 인물들의 특성과 빛을 통해서 그림의 주제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라파엘로가 죽었을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의 유해는 로마 시대에 세워진 판테온 신전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미술을 완성한 3대 거장입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좋은 장점들을 살려 자기의 것으로 승화시켜 최고의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라파엘로의 인생과 대표 작품을 만나봤고 2부에서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